내가 뭐 이렇게 짓거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구에 와가지고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게 뭘까? 허갱여의가 지구에 왔을 때 지구인들을 확 잡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저게 LLSAC가 허갱여의 우주에서 가져온 비법이야. 나는 사물을 보는 모든 이 방법이 이 다섯 가지. Learn, 에? Rapper. 그 다음에 Sing, Apply, 요 Copy. 요 다섯 가지가 지구에 내려오면서 가져온 거야. 가져와서 요 순서대로 하고 있어. 지금은 어느 단계 와 있느냐? 따르다는 단계. 알겠죠? 요까지 와 있네. 내 거 모방하는 거. 허경영 거 뭐든지 모방해서 스타 되려고 다 모방하는 거 있지만, 정치인들도 모방하지만, 실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 카피 시대가 와. 카피, 따르다. 그래서 전 국민이 따르다가 나중에는 인류 전체가 허경영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요? 다 따라와요. 따라와요. 우리나라가 국민 배당금 준다, 우리나라가 무슨 무슨 정책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나중에 따라하겠어? 안 하겠어요? 세계 통일되면은 허경영의 모든 정책을 전 세계인들이 카피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나하고 반대야. 보세요. 이게 티처가 가르치다죠? 네. 가르치다. 이게 요새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 그 누구한테 뭐 가서 가르친다 이러면 싫어해. 이거는 뭐죠? 런? 이 시대는 지금 갔어. 근데 지금 정신들은 욕을 써먹고 있는 거야. 러는 배우다죠? 네. 허경영만 나오면 애들이 배우려고 그래. 내 노래 나오면, 아, 이거 금방 애들이 다 따라 해버려. 네. 시험 공부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right now, 막 이래가지고 다 외워버렸어. 대통령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나오면, right now. 맞아, 맞아요. 세계 통일 별거 있나? 허경영이 나오면, right now. 허경영이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야.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허경영이 하는 걸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어? LAUGH 크게 웃다야. 국민들은 크게 웃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허경영 때문에 내 마음 보면 웃어 안 웃어? 웃어요. 내가 이렇게 길에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웃는 얼굴로 쫓아와. 맞죠? 네. 다 미소. 입을 어금니까지 안 모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가 나도 어금니 보이고 웃다가 입으로 찬 공기가 다 들어간 거야. 얼마나 웃으면서 서 있었으면, 어제 저녁만 해도 예를 들어서 4시간씩 서 있는 거야, 추운 데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웃으니까 창고기가 들어왔더라. 뭔지 하고. 아유, 말도 못해요. 뭐 참. 그러니까 라퍼. 허경영 보면 크게 웃어. 근데 미래는 이렇게 웃어야지. 스마일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스마일은 안 돼, 이제. 스마일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아주 화통하게 크게 웃어야 돼. S는 뭐예요? 에스는 뭐예요? 컨센션. 에스가 뭐게 아는 사람? 저게 LLSAC가 허경영의 우주에서 가져온 비법이야.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강의해줬지. 에? 요게 뭘까? 허경영이가 지구에 왔을 때 지구인들을 확 잡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sing. 노래하다. 내가 허경영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꼭 국민송이나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퍼요. Call me right now. 그 내 right now를 누가 가져갔어요? 싸이가 가져갔잖아. 그 지금 뭐지? 그 뭐라고 했지? 이름이 그저 강남스타일.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만들면 sing. 전 국민이 허경영이 돼서 노래하게 만들어버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딱 보면 내 눈을 바라봐 이래요. 아니 사람들이 날 보면 야 저 내 눈을 바라봐 저기 있어 이래요. 그럼 내가 들려 안 들려? 다 들리죠. 자기 아빠 보고 아빠 저 내 눈을 바라봐 저기 있어 이래요. 허경영이라는 이름도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급하니까 내 눈을 바라봐가 더 빠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듣는 거야. 어 그래 내 눈을 바라봐 그 사람이네 이래요. 그러면 이게 내 눈을 바라봐가 그 사람들의 내 인식 암호야. 맞죠? 네. 그러니까 싱. 허경영은 노래로서 인식을 시켜버려. 크게 웃으면 그게 앞에 허경영이가 있어. 맞아 맞아요. 허경영 유튜브는 전부 배우려고 그래. 거기가 허경영의 강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 강의를 듣다가 허경영 강의를 들으면 저쪽 강의는 배우려고 안 해. 맞습니다. 요쪽 것만 배우려고 그래. 재미가 없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웃음도 없고, 계속 혼자 주절거려. 변호사마냥. 아주 말이야, 뭐, 불교를 좀 알면, 그 불교에 뭐, 아, 보통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는 쉐리 해제 끼고, 몇 시간씩. 앉아. 그거 들으러 간다, 그 사람들이. 예. 네. 오장육부가 기뻐야 돼. 맞아, 맞아요? 어, 기쁘고, 공감이 가야 되는데, 무슨 지식만, 무슨, 핸드폰에도 그런 거 다 들어있어. 그런 지식은.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나열해가지고, 그 간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의 모든 데는 1, 2, 3, 4. 요거 아는 사람?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요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허경영의 다섯 가지 무기를 가지고 지구에 왔어. 그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죠? 내일인가? 생일이니까 힌트를 다 줘버리는구만. 이게 내일 생일 아닙니까? 단자를 빨리 쓰다 보니까? 그러면 하천, 당태, 강탄, 통일 여덟 가지죠? 네. 그 다음 뭡니까? 응? 예? 제도. 낙원. 낙원. 통일. 통일 여기 있지. 성천이지, 성천. 성천. 이렇게 하러 왔는데, 강탄하세 해가지고 통일되는 과정에 있죠 지금? 네. 내가 여기 있어요. 그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 요걸 가져온 거야. 자 여기 뭐지 A가? 에? 모를까? 아니 이거 좀 쉬운 건데 따르다 follow apply 따르다 뭐든지 애들이 허경영이만 따라하는 거야. 허경영의 걸 모든 가수들이 따라하고 정치인들이 따라해야 안 해? 따라해요. 야, 그 사이스, 저 박 실장. 그 설전에, 며칠 전에 설전에 어제 나왔다며. 이재명 시장이 또 허경영 이야기 했다며.
낭행피리.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은 허경영 따라야 하네. 이거는 팔로우하고 좀 달라요. 어플라인은 팔로우하고 다른 게 이거는 그 사람 걸 모방하는 거예요. 전부.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내 거 모방해. 싸이가 내 거 가져가서 안 가져가서. 다 연예인들도 허경영을 모방해야 인류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코미디들이 나한테 와서 자문을 많이 구해. 그죠? 그렇지. 코미디에 내가 많이 출연했죠. 그 나는 그냥 코미디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 경제인 뭐든지 나를 따라해야 돼. 만약에 삼성이 내 말을 들었으면 3년 전에 사고가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나.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나를 안 따르는 경제인은 망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플라이 나를 따르게 한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짓거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구에 와가지고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방송에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걸 매일 잊어버리고 산다 뿐이지 시한부가 여기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당신은 직장암 말기야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럼 시한부 맞잖아. 네.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마누라나 다 시한부야. 언제 모욕하러 가서 죽을지 알 수가 있나. 여러분들은 헐그로 가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집은 임시주택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들어가는 곳은 헐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경영이가 여러분들 데리러 와서 안 왔어요? 백궁으로 데려가겠죠? 예. 지금 있는 지구는 임시주택이야. 맞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야. 헉도 여러분들의 주택이야. 여러분의 몸은 지구로 돌아가고 영은 백궁으로 가는 거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플라이 따른다 이거를 허경영의 공약은 여러 사람들이 따라해. 그러니까 이게 어플라이라고 그래. 영어로 APPLY 어플라이. 이게 뭘까? 카피는 잘 아시는데 COPY 요거는 모방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마냥 따라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카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허경영을 나중에 카피하게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가 국민배당금 준다. 우리나라가 무슨 무슨 정책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나중에 따라하겠어 안 하겠어요? 세계 통일되면은 허경영의 모든 정책을 전 세계인들이 카피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따라오게 하느라고. 내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몰라요. 나는 애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중에 따라하게 돼. 애들은 꿈을 가지 안 가죠. 여기 아까 보면은 그 저 국민성에 내가 우주에서 뭐 타고 와요? 롤스를 타고 내려오죠. 네. 그것이 애들한테는 꿈이야. 여러분들은 국민들이나 어린애들한테 꿈을 뺏어가는 사람이 되면 돼 안 돼? 네. 꿈을 심어줘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롤스를 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는 꿈이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애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 애들이 자살할 때다가 허경영의 롤스로이스 한 번 더 보고 죽자 이래. 아니 내가 가면서 왜 죽어? 내가 살아가지고 나중에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으면 한번 타봐야지. 자살할까 안 할까? 수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희망을 보여줘 안 보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롤스로이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저거 못 살 텐데 이러는 젊은이가 있을까? 없어요. 다 꿈을 가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사물을 보는 모든 이 방법이 이 다섯 가지. Learn, Laugh, 그 다음에 Sing, Apply, 요 Copy. 요 다섯 가지가 지구에 내려오면서 가져온 거야. 가져와서 요 순서대로 하고 있어.
나 노래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어. 그러면 내 노래 부르면 다 좋아져. 크게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시시하게 미소 지면은 몸에 건강에 안 좋아요. 아주 그냥 화끈하게 웃어야 돼. 알겠죠? 네. 어, 화끈하게 웃어버려야 돼. 배울, 이제는 야, 이래저래 가르치는 거 싫어해, 누구든지. 그죠? 그래, 제일 가르치는 거 싫어하는 게 부부지간이야. 부부지간은 진짜 싫어해요. 옆에 운전 가르쳐 준다, 부인한테. 그러면 그 이혼하는 게 더 나아요. 남편한테 운전 배우려면 그냥 이혼하러 가는 게 더 빨라. 부인한테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알겠죠? 네. 아예 부부, 남편하고 부인끼리는 아예 운전 배울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배운다는 시대에 가르치는 시대는 갔어. 그래서 애들이 왜 흥행을 좋아하냐면, 목사, 스님, 선생님, 부모님, 이 군사부 일체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 근데 허경영은 공중부양 축지법 사니까, 아, 그걸 배우고 싶어, 안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배우고 싶도록 유도를 해버린 거지. 어, 허경영한테서는 뭔가 배워야 되겠다. 맞아, 맞아요. 자기들이 허경영을 가르치려고 드나? 난 또 걔들을 가르치려고 하나? 안 가르쳐. 오히려 걔들이 궁금하도록 해버리. 그러니까 애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왔다. 딸이 수능시험을 치고 왔다. 그러면 아빠가 그냥 가서 끌어안아주면 돼. 끌어안아주고 얼굴을 한번 만져주면. 그러면 되는데 아빠가 야 시험 잘 쳤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럼 아들이 뭐라냐?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이 뭐 말이 많아. 아니 아빠가 뭐 내 대신 공부해줬나? 내가 공부할 때 아니 태령 해봐보더라. 아 이러고 애가 서운하겠지. 근데 아무 말 없이 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덩어리를 두둑거려주고 머리 한번 썩 만지면 볼따구니 한번 만지면 그게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말 안 해도 맞아 안 맞아요? 어, 그게 다 통해버려. 통하는 거야. 그 자식은 가르치려고 할 때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입으로 말만 열면 아들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딸 아들 교육은 말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한 번씩 안아주면 돼. 딸이 학교 갔다 오면 버스 타고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다. 한번 끌어안아줘. 점수? 점수는 시험지를 아빠 이거 내 점수 좀 적게 받으면 던져버리. 그런 거 안 봐야 돼요. 알겠죠? 네. 그 점수에 내 딸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응? 알겠죠? 네. 가르치려고 드는 집안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거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 카피 따르다. 그래서 전 국민이 따르다가 나중에는 인류 전체가 허경영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요? 네. 아, 따라와요. 따라와. 그 다음에 카피는 제일 많이가 뭐가 카피가 제일 많이 할까? 왜 허경영에 여기 카피가 별도로 들어갔을까? 아 여기 따르다가 있는데 요 카피는 뭘 말할까? 아는 사람? 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보고 의심하는 거야 항상. 저 카피는 실제 카피를 말해요. 허경영 사진이 세계 최고로 카피가 돼 나가.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대통령 얼굴 카페가 가지고 있겠어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허경영 사진은 70억 인류가 다 카피를 해. 이 카피하는 시절이 오겠다 안 오겠다? 옵니다. 이걸 왜 마지막에 넣어놨을까? 마지막이니까. 이걸 다 하고 나면 요 시대가 와요. 곧 내가 대통령 된 이후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내 사진 카피가 전 세계 대유행이야. 지금은 어느 단계 와 있느냐? 따르다는 단계. 알겠죠? 요까지 와 있네. 내 거 모방하는 거.
허경영과 뭐든지 모방해서 스타 되려고 다 모방하는 거 있지만, 정치인들도 모방하지만, 실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 카피 시대가 와. 내 집이 나오고 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좋아하고 사람들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노인이 열댓 명 앉아있어. 등산 갔다 왔나 봐. 다 텔레비에서 나를 봤다는 거야. 그걸로 기뻐하는 거야, 아마. 그걸로 당신 다음에 대통령 돼야 돼. 악수 한번 해요. 막 이러면서 달라드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텔레비가 묘하다. 분명히 내 나쁜 걸 보도했는데, 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호갱영이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반가운 거야. 집도 봤다. 뭐 힐링궁도 보고 봤는데, 아,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 그놈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나 봐. 그럼 오히려 좋잖아.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